각각 카메라라. 켰어? 왜 켰어요? 다들 갓달래 불러달라고 많이들 그러셨죠. 예약 잡혀있는데 8시부터 예약 잡혀있어요. 야구팬들 일어나세요. 여기 축구팬들이 더 많아. 아 축구 야구팬들 그 종목을 갈래. 갈래 아 네. 네. 이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크예요. 여기. 벌써 시작했어요? 인방은 지금 켜진 거예요. 일단 이, 아이고, 네. 그리고 이따가 PD가 라디오 보고는 따로 녹음하는 거죠. 뭐 어디 야구팬이다 뭐 이런 거는 안 아유, 공개 안 하죠. 안 되죠, 안 되죠. 저 하나요. 왜요? 대전? 대전이라서. 아 보세요, 직접? 예전에 봤는데 안 걸려 안 봐. 지금은 암 안 걸려요. 지금은 근데 자연하더라. 네. 하더라고. 네. 근데 말 더듬으시는 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아니 역시 갓달래가 이 선수들 그. 항상 인터뷰를 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e스포츠 선수도 뭐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더듬지 않아요. 방금 그냥 잠깐 실수로 좀 이렇게 좀 어버버한 건데 야 이게 오랜만이네 진짜. 역시 야구 여신이 돌직구로 바로 나갔어요. 야 많이 들어오시네 지금 날래시 보려고 또 이게 카카오 TV예요. 네. 그러면 카카오 TV. 와 정말 많이 들어오시네요. 근데 카카오 TV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페리스코프라고 트위터가 좀 하향세니까 그 방송 앱을 만들었었어. 인스타 라이브 같은 페리스코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페리스코프로 했었어. 트위터에서요? 어 근데 그걸 보더니 카카오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게 자기랑 하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첫 오퍼가 왔으니까 바로 오케이. 그러고 이제. 장비도 임대해 주시고 좋은 인연이 됐지. 키우려고 하는구나.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려 했는데 아. 그냥 그 앱스토어 들어간 다음에 네. 카카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은 그 앱이 떠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베트남 검색하면 끌려. 화질이 원래 이런 화질이요? 여기 카카오 TV 라이브 이런 앱이 있어요. 아 앱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앱으로 카카오 되고 톡에서 찾았어요. 아 카톡은 아니고 카카오 진짜. 지금 카카오 앱이 몇 개인데 네비도 있고 대리도 있고 K카카오도 있고 카카오 TV 있죠. 다 앱이 달라요. 아니 카카오톡에서 좀 통폐합해서 눌러서 그러니까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좀 편리할 텐데. 그러기엔 너무 카카오톡 용량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가? 아니 근데 이 대리랑 맵이랑 네비는 T 쪽으로 합쳐졌더라고. 진짜? 어. 아이고. 인도 오빠랑 친하죠? 누가 쳤어? 제가 쳤어요. 다 다가진 길어지고 있어. 아니 인도 오빠 두이 친해요. 두이 왜요? 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두이랑? 네. 어떻게 알아요? 두이? 걔 은근히 많이 하네.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방송 중에 얘기할 거예요? 방송 중에 얘기할 거예요? 네? 왜 전 이방영을 너무 같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헤드폰 테스트도 해보셔야 돼요. 네. 들으세요? 잘 들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새거가 새거. 이게 달래식 거. 새거 좀. 너무 잘 들리네. 자. 이거 오프닝부터. 네. 저 먼저 좀 딸게요. 4, 3, 2, 1. 숙보. 청년들이 결혼 망설이는 이유는 10명 중 6명은 돈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돈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간다. 오케이. 자, 오프닝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7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청년들이 결혼 망설이는 이유는 10명 중 6명이 돈 때문이다 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뭐 자신감도 있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있고 뭐 세대가 바뀌어서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지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비용 문제죠. 예. 결혼하려 그러면 식을 올리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교육비도 필요하고 예.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불가능하겠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됐습니다. 물론 베텐러들은 꼭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저는 베텐은 돈업 힘업. 예. 베텐 들으시는 분들은 돈업 여업. 예. 돈도 없고 여친도 없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2거냐 라고 하신 분 있고 형은 왜 안 해? 저도 여러 가지가. 예. 자 오늘은 이 코너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된 이상 갈 때까지 가려고 합니다. 개편 때도 살아남은 의외의 빅히트 코너 콩까지 마피아. 얼라이 전문 홍진호 씨 그리고 미모의 스페셜 게스트 진달래 아나운서와 함께 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채팅창에 벌써 킹달래라고 아, 샤워하고 왔다고 하신 분들 머리 오늘 오랜만에 감고 왔다는 분들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오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도 눌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 콩의 달 2월을 맞아 기분 좋게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분입니다. 홍진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연승 오늘 할 겁니다. 어, 그래요? 네. 오, 3연승. 3연승. 오. 연승, 아, 좋죠. 승 대신에 벙자가 들어가 있어야 어울리는 분인데. 과연. 아, 이젠 기억 떠올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아, 콩월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는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지덕체를 겸비한 그 어렵다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완벽한 뇌생녀 스펙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SBS 스포츠의 진달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의 꽃 진달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야, 남심저격 방송 베텐에 진달래 씨를 모시게 됐군요. 아. 아,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저희 베텐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 원래 많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네네. 이 딱 시간대가 딱 겹치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언제 나갈 수 있나 기다렸는데 딱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저쪽 그 스포츠 채널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진달래 씨가 베텐을 상당히 잘 듣고 있다는 걸 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콩까지 마피아도 많이 들었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야, 그럼 저희 활약상을 많이 보셨겠네요. 아니요. 뭐라고요? 안 들었네. 최근에 안 본 것 같고. 아이고. 어, 어떤 편을 보셨나요? 마피아 편? 콩까지 마피아? 어, 저는 소혜 씨 나온 것도 봤고요. 아, 네. 아, 그리고 오현민 씨 나온 것도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네. 별로 잘하진 않던데요? 오현민 씨가? 그렇죠. 오현민 씨가요? 네. 아, 사실 저희가 콩까지 마피아에 모셔야 되나 아니면 프로듀스 1077에 모셔야 되나 했는데 진달래 아나운서가 워낙 뇌생녀다. 뭐 이렇게 아. 굉장히 두뇌파라는 얘기를 감사합니다. 듣고 근데 외국어 고등학교? 네. 외국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외국어를 저 죄송한데 그런 건 검색해 보고 오시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니, 과학고 외국어고 이렇게 네. 특목고의 대명사 두 가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두 가지. 네, 외국어 고등학교는 네. 외국어를 잘하거나 네. 공부를 잘하거나 아. 둘 중에 하나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걸 잘해가지고 들어가신 겁니까? 저는 이제 고루고루 전 과목을 아.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외국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 근데 외국어를 잘 못했어요. 어느 외국어 전공이었어요? 그, 거기서? 저는 불어. 불어. 네. 불어. 공주. 공주 이런 거. 예. 좀 길게 한 말씀 저희 남자 청취자분들께 어필하는 불어 인사. 길게 자기소개. 봉수아, 주씨, 진달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는 거 많아요. 저희 그 부산 사투리 아니에요? 주시 진달래 그거, 진달래만 주시 드릴까 예. 그 마시는 거 이름 아니고. 어? 예. 아니, 좋겠는데요. 아, 굉장히 알고 있는 불어 다 끄집어내는 분 있어요. 라비앙 로즈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아, 뚜레주로 얘기하신 분 있고. 기초 프랑스어밖에 못합니까? 예. 지네딘 지단 얘기하신 분 있고요. 지금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요.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죠. 주시 후레시 아니냐고. 네. 그렇군요. 아, 네, 저희 베텐 코너들 중에. 네. 재밌게 들었던 코너 또 있습니까? 뭐, 재밌게 들었던 편이라든가. 저는 그 웹툰을 좀 좋아해서 웹툰 작가님들 나온 것도 들었었고요. 아, 예. 이말년 작가님 예전에 들었었고. 아, 맞아요. 취향 특이하시네. 네, 저는 웹툰 작가님들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 좀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좀 네. 그런 이야기들 나온 것도 좋아했고. 또 윤태진 아나운서. 아, 윤태진 씨. 네, 저한테는 선배거든요. 그러네요. 야구 여신 선배네요. 그렇죠. 좀 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 프리 선언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 향후 본인의 진로를 이제 좀 배워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신분이 좀 불안불안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 그래도 베이스볼S의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아, 간판까지는 아니고. 간판 아니다. 또 선배가 또 계시기 때문에. 간판이 누구시죠, 그럼? 김민아 아나운서. 김민아 씨. 선배님이 계셔서. 저는 중간. 중간. 네. 애매모호한 자리죠. 밑에 누가 있죠? 김세현 아나운서. 김세현 씨. 그래서 사이에 껴있는. 사이에 껴있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그 두 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네. 해주시면 불편하다. 아, 그쪽도 밑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고 위에는 지금 막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쪽도 이쪽 분야도 네. 나름 막 위아래 위계질서 이런 게 빡빡한가 봐요. 그렇죠.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사이. 아, 사이 네. 점점 좋아 보이더라고요. 베이스볼S가 지금 그 방송 3사 야구 프로그램 중에 네네.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온다고 아, 저희가 2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지분이 그 김민아, 진달래, 김세현 누가 제일 크다? 하나 둘 셋 본인이다. 본인 맞네요. 본인 맞네요. 왜냐면 위도 따라가야 되고 또 아래도 챙겨야 되는 제 몫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아, 딱 중간에서 본인이 이제 허리 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덕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좀 뭔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잘 하려면은 이런 네. 자신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즌도 많이 봐주세요. 채팅창에 둘이 합쳐야 내 상대가 된다. 속마음 얘기한다고 하신 분 있고 낀달래라고 하신 분 있어요. 사이에 네. 끼어 있다고. 내가 에이스다. 자, 아무튼 2월을 맞아서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는 홍진호 씨가 2월 22일 콩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이고. 콩데이는 뭐 하실 건가요? 사실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콩데이 때는 항상 팬미팅을 했어요. 팬미팅. 네, 팬분들하고 이제 미팅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게임도 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네. 팬분들을 좀 버로우를 해서 요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너무 그래, 슬퍼 보일까? 아니, 무슨 팬들이 요즘 잠잠하다 이러면 되지, 팬들이 버러운 탔다고 합니까? 저희 전문 용어로. 저희가 쓰는 용어입니다. 아, 게임 용어인데. 팬들 버러운 탔다는 건 참. 예. 팬들이 벙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 오늘따라 예. 좀 컴플레인 심하시네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 네. 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분량 채우기 코너를 하겠습니다. 홍진호 네.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잠깐만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들어가 봐. 잡음 나는 게 뭐지? 뭐 지나는 거? 네? 들어가 봐. 쓱 소리 나잖아. 컴퓨터 소리인가? 베이스브레스가 3월부터 바로 재개했나요? 네. 뽑고. 바로 안 노래 진짜 못하는데. 오는 시간이죠? 괜찮네. 네, 바로 홍준호가 소개하는 잘 안. 아이고. 많이는 회자 되지 않을까요? 원하시면. 네. 뭐? 춤 잘 추신다. 춤장 프로필. 괜찮아? 한 번만 마이크 다시만 올려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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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잠깐만. 이거 봐봐. 좀 지지지지. 소리 들려? 나 안 들리는데? 어디서 들려? 저 들려요. 저 들려. 그치?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마이크를 바꿔볼까? 나 하나씩만 내려볼게. 하나씩 내려볼게요. 우리 무슨 소리지? 안 들려. 2번 마이크 바꿔. 안 들리네. 이거? 2번 누구야? 2번 나와. 저...
엎드려. 오늘 대박이 나겠네요. 귀신이 들어온 거 보니까. 어, 대박. 와. 근데 이거 선. 근데 정가 그게 제일 마이크 터지는 날이네. 터지잖아. 예, 춤 준비해야 되나? 콩 댄스가 뭐예요? 콩 댄스가 있어요? 콩 댄스라고 한 20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선수 시절 때 팬미팅 때 췄던 춤인데. 어. 너무 이제 못춘 막춤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회자가 됐어요. 아~ 이슈가 돼가지고 못 쳐서 웃기게 쳐서 말씀 계속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달래 씨 한번 네, 말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달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잠깐만 올리지 마라. 됐어. 오케이 그러면. 태용님 거 짤게요. 저희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잠깐만. 아, 안 나와요? 잠시만요. 나와? 아, 채택장에 붐씨가 세수하고 그러네. 아, 이분이 붐씨기. 맞아요? 왜요? 아니, 많이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얼마 전에 아, 이제 라디오에서 오신 피디님. 맞아요. 아, 대박. 오, 대박. 실물 영상. 진달라는 다 신기한 거야. 아, 왜냐면 얘기로만 들었던 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땀을 흘려. 음식 세수하고 와야, 샤워하고 와야 되니까. 네. 네. 2013년 미스 코리아 경기 선 출신인 진달래 아나운서는 171cm의 훤칠한 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밝고 명랑한 성격을 소유한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지금은 시즌 오프로 쉬고 있지만 곧 다시 방송 예정인 베이스볼 S의 진행자이며 남의 춤 못지않은 흥부자로 각기춤, 기억니은춤, 판춤에 특히 소질이 있고 자기관리의 끝판왕으로 몸매를 위해 요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검색어에 요가복이 뜰 정도로 요가복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이 집착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베이스볼 S 진행 당시 늘 파격적인 복장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이름처럼 봄꽃 같은 미소가 매력 포인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많이 나와줬어요, 진짜. 지금 뭐 보니까 크게 걸리는 네. 거 없었고. 아, 그죠? 요가복인데 이제 육아복으로 들렸다고. 아, 그랬네요. 네, 질문 있고. 일부러 저번에 네. 너무 잘했다 해가지고 재미가 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연습을 안 했는데. 그래도 잘했네. 아니 평소 그렇죠. 대화하시는 것보다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평소 말씀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구이시다 야구 여신이다 보니까 역시 돌직구로 e스포츠 선수를 타격하고 있네요. 네. 아프네요. 네. 아, 네. 자, 아 이름처럼 곰꽃 같은 이로 들렸다는데 봄꽃 같은입니다. 봄꽃 같은. 아, 봄꽃. 네. 봄꽃. 오늘 진짜 진달래 색상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워낙 핑크색을 네.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꽃. 좀 블라우스를 입고 와서 좀 어필 좀 해봤습니다. 약간 원래 평소에도 네. 이런 패션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인가요? 어, 원래 되게 옷을 좋아해서 지금 요새 그런 거 하잖아요. 뭐요? 자기 브이로그 이런 거? 아, 그렇죠. 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좀 쇼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어, 괜찮네요. 잘 어울리겠네요. 네. 워낙 또 그 미스 코리아 또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 뭐를 또 입으셔도 화려할 것 같고. 본인이 직접 무대도 하시고, 네. 거기서. 네, 그런 아~ 걸로 좀. 채팅창에 할머니 옷 같다고 하신 분. 할머니 옷이요? 아, 핑크색. 아, 이게 뭐. 아,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닉값 한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 닉 옷 일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나 미스 춘향이야의 윤태진 씨 별명이 남이춘인데, 오, 네. 예, 진달래 씨는 지금 미스 코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남이코라고. 남이코? 예. 오, 남이코. 저 별명 지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많이 나왔거든. 근데 별명 중에 제일 센 건 낀달래네요, 아까 나온 거. 껴있었어. 아, 낀달래 좋은 것 같아요. 저 근데 그 검색어에 요가복이 왜 떴나요, 근데?
아, 요가복은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운동, 제가 한 요가를 한 지 10년째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요가를 이제 좀 지겹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가복을 막 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입으니까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해서 좀 찍어봤는데, 그게 좀 화제가 돼서 올릴 때마다 기사로 좀 나오더라고요. 아, SNS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기사로? 네, 요가복이 특히. 그래서 제 영감 검색어도 요가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복 사업을 해야 돼요. 종류가 많나요? 뭐 컬러풀하게 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럼 호피무늬. 호피무늬?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있어서. 검색해봐야겠네. 죄송한데 찾아봐도 됩니까? 네, 찾아보셔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네. 그렇군요. 어, 신기하네요. 어, 채팅창에 요가 파이어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별명을 진달심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야. 자, 아무튼 그, 어, 근데 나중에 진짜 그, 네. 진달래 아나운서도 윤태진 씨의 길을 또 걷게 되면, 네. 뭐, 요가복이나 이런 쪽은 이미 선점해버렸네요. 그죠, 그죠. 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또, 요가복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져서, 예. 또 많이 구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만들어볼까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매하실래요? 제가요? 아니, 무슨 홍진호 씨가 요가복을 입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저는 아마 잠옷으로 쓸 것 같아요, 그냥. 채팅창에 달래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신 아 근데 은근히 컨텐츠 될 것 같다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은근히 씨가 입으면 네. 아, 끔찍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입지도 않았는데 아, 내 눈이라고 아 깜찍해 깜찍해 네. 근데 어떻게 스포츠 아나운서의 길을 걷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스펙이 엄청 화려하신데 네네. 아 저는 원래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스포츠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스포츠 구장도 많이 찾아갔었고 아. 그래서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아. 싶어서 좀 스포츠 아나운서를 지원했는데 됐죠.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뉴스를 좀 진행했다면 네.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뉴스랑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스포츠 전, 전달해주는 건데 아, 그래도 네. 제가 성격이 약간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아. 좀 방방 뜨는 걸 좋아하고 되게 활발하고 약간 좀 이런 타입이군요. 네.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서 아니 사실 그 처음에는 진달래 아나운서가 딱 들어오면 일단 또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키도 크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이제 안 웃고 있으면은 살짝 또 그 서늘한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전에 한번 이제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발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잘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된 건 좀 늦었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전 빨리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불렀으니까요. 2019년에. 네. 그쵸. 네. 남이춘 못지않은 흥부자라고 했는데, 원래 흥이 좀 많은 스타일이신가요? 어, 네, 흥이 많습니다. 좀. 네. 재밌는 걸 좋아해서. 저 그래서 라디오도 배텐을 많이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이렇게 재밌는 거는 좀 찾기 힘들거든요. 이야. 아~ 이건 또, 아~ 이게 뭔가 그 준비된 아니야. 멘트라고 해도 기분 좋은 느낌. 예. 아, 이거. 베이스볼에서 끝나고 항상 퇴근할 때 듣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보니까 각기춤, 기역 니은 춤, 판춤 소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제 SNS를 좀 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이번에 야구 시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노래를 틀어주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뭘 쳐야 되냐고 했는데 그냥 진짜 아무거나 추래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한 게 각기춤 쳐봐요. 그래서 각기춤을 추고 판춤을 쳐봐요. 판춤을 쳤는데 아나운서들은 약간 예뻐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나운서들은 막 그냥 살랑살랑 막 이런 거 막 꽃받침하고 하트 날리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저도 아나운서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건 식상하지 않나 아. 싶어서 이제 각기를 하고 제가 원래 친구들하고 좀 풀어놓고 쳤을 때 추는 춤들을 추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각기춤이라는 게 정말로 그냥 막 그런 가수분들이 막 브레이크댄스 막 팍팍팍 추는 거야. 이런 거 추는 거예요? 어, 아,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데. 네, 막 뼈 막 브레이드 막 이런 거. 아니요, 막 판춤 옛날에 이런 거 했던 거, 막 이런 거. 이런 거요? 아, 네, 막 손을 휘젓고. 이거 뭐, 개미핵인가? 제 죄송한데, 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냐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혹시. 아, 신기하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궁금한데요? 네. 여기요? 여기서요? 네. 살짝만. 저희 뭐, 라디오긴 하지만, 네. 네. 편집하면 되니까요, 네. 또. 아, 네. 앉아서요? 어, 서셔도 됩니다. 네. 편하신 대로. 아, 카메라 올리면 돼요. 음악 없이요? 음악, 어, 잠깐만요. 저희, 붐식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끼고 해야 돼. 네.
채팅창에 인방 수준 보소라고 질문 있고 아 콩 댄스로 받아달라고 하신 분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진짜 이상해 콩 댄스 한 번만 아 뭐하는 거야 콩 댄스 아니 지금 진달래 아나운서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뭐지? 저기요 님들 싸울래요? 무슨 소리야 자 이런 힙한 노래 아 처음에는 네. 그냥 예쁜 거 쳤어요 아. 그냥 이렇게 예쁜 거 쳤거든요 아, 네. 아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추시네요 그러네 막 이런 거 예쁜 거 추다가 그래서 막 이런 거 쳤어요 어우 어휴 어휴 야. 야. 오, 근데 오, 잘 치시네. 예. 자, 오. 야, 정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댄스가. 저는 가볍게 보여달라는 거였는데. 뭐야 추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네. 옛날에 이런 거 여기 돼요? 여기서요? 어 서셔도 됩니다. 네. 음악 콩댄스에 안 맞으시냐고. 아 콩댄스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막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아, 네. 그냥 막 그런 가수분들이 막 브레이크 댄스 막 아 진짜 그렇게 아 이거 준비하고 카메라 올리고 있어요. 편하신 대로. 아 아니 이거를 콩댄스로 뭐라고 해? 댄스 봤다고 하신 거 한 번 했는데 네, 네. 네, 그대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야, 야,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네. 와, 아니 이런 끼를 네. 그 베이스볼 S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아, 프리를 빨리 하셔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네. 쫓아내지 마세요. 야, 평소에 약간 이런. 예. 뭐 클럽이라든가 네. 이런 데 좋아하시나요? 아이 뭐 제 나이에 어떻게 또 그런 데 가겠습니까? 나이가 몇인데요? 네? 검색해보세요. 아, 아직은 아, 옛날에는 갔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원래 좋아해서 예. 좀 친구들이랑도 그냥 이제 같이 있을 때도 불 막 껐다 켰다 하면서 같이 춤추고 놀고 아 근데 아, 애초에 네. 끼가 많은 분들이 또 끼가 많다고 다 춤을 잘 추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달래 씨는 보면은 춤에도 약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재능이 아깝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발휘를 못하고 딱 그 야구 여신으로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아쉽네. 아 그럼 나중에 또 춤추고 싶으면 여기 와도 되나요? 아 언제든지 오세요. 아무 때 오셔가지고 저 하고 있으면 문 열고 뛰어서 그냥 추고 있어요. 아 지금 백댄서가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 다음에. 아 네. 좋아요. 저희 어떤 그 걸그룹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쳐주시거나 제대로 쳐주신 분이 없었어요. 가볍게 맛만 보이셨지. 야, 지금 다들 보시던 분들도 기대 안 했는데 다들 충격받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잘 추시고. 배성재 텐텐클럽 됐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이게 그 나미춘과 나미코를 어떻게 한번, 새로운 콜라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충격적이었고. 자. 어떻게 두 분 더 이상 궁금한 건 없으시죠? 콩댄스로 안 받아주셨는데 아, 네. 진짜 궁금해요 콩댄스 그거 나중에 검색해보시면은 동영상 네. 망개틀 거예요 망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아까... 직관하고 싶대잖아요 직관 전문가 아닙니까? 식은땀이 지금 계속 아 그게 예 아, 진짜 구려요 아, 네, 지금 뭐, 저희 제작진이 진달래 나눠서 푹 빠진 것 같고요. 저기 지금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춘코 대전 한번 해보자고. 남이춘 대 남이코. 네. 박병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가요? 네. 아니, 박병일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박비일 것 같다. 박병일. 예. 자, 그러면 진짜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룰을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은 2명, 마피아 1명, 제비 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하는 게임이고요. 제비 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사람 종이에 똑같은 토크 주제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대신 마피아 종이에는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는데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 번은 언급하셔야 됩니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할 경우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SBS 직원이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수령이 금지되어 있대요. 슬픈 규정입니다. 진달래 아나운서 어떻게 알아요? 아, 저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또 약간 회사가 다르긴 하네요. 네, 그죠? 그쵸. 저희는 SBS 지상파, 여기는 SBS 미디어. 스포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되는구나, 페이퍼기. 제가 미리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가져갈 수 있냐고. 아,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이겨야죠. 저만 따라오세요. 네? 네. 뭐 아니, 저만 따라오세요. 제일 잘해요. 자, 아무튼 저에게 떨어지는 상품권은 일명 배성재 상품권으로 정립해뒀다가 어떤 코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제 마음대로 상품권을 여러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서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고 지시어는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 두 분께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진달래 아나운서 워낙 또 뇌생녀시다 보니까 지금 홍진호 씨의 약간 그 얼라이 요청 느끼셨죠? 사전에 포섭해 놓으려고 하는 거. 전혀 넘어가지 않고 저를 따라오세요 오히려. 네. 굉장히 지금 본인이 네. 그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좀 충만하신 것 같아가지고. 공부도 잘한 분이고. 네. 마피아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친구들이랑?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상 하면서 지금까지 배성재 아나운서가 굉장히 말을 잘해요. 또 사람을 잘 구슬려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주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잘 끌려가거든요. 근데 주관이 지금 뚜렷해. 오늘 한번 믿겠습니다. 네, 저 따라오세요. 아, 지금 자강 두천을 보고 있죠? 자존심 강한 두천제의 대결. 자, 일단 예. 마피아랑 시민이 저 기행 쪽지가 여기 새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둔. 자. 원하는 걸 가져가시죠. 먼저 하나 고르시고요. 저는 뭐, 오렌지색으로. 네. 자. 자, 진달래 아나운서, 지금 뭐, 뇌소운 뇌 눈빛으로 경계의 심을 확 보여줬는데, 손으로 잘 가리세요. 손으로 잘 가리시고, 네. 자, 좀 더 오래 보시면, 저도 아직 오래 못 봤어요. 네. 토크 주제가 갖고 싶은 초능력. 네. 너무 두 분 오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오래 봅니다, 이거. 왜요? 네. 룰이 오래 보는 룰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거 왜 있어요? 예? 왜냐면은. 뭘 벌써부터 시민, 적으면서 조사 들어갔어요. 시민은 좀만 봐야 되고, 마피아는 볼 게 많아가지고. 네. 시민이 빨리 적으면은 마피아 걸리니까. 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마피아라고?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네. 자, 쪽지를 확인하셨는데. 네. 어떻게 표정을 쓱 살펴보시니까, 진달래 하면서 느끼기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이게 딱 펼쳤을 때의 그 순간의 표정이 가장 중요해요. 아. 왜냐면, 사람은.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도 없고 딱 그 동공이 흔들리는 그죠. 네, 뭔가의 근육이 움직이는 딱 그런 찰나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러 배성재 아나운서는 안 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 그 달래 씨를 배려하느라고 얘기를, 왜냐면 손으로 안 가리고 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홍진호 씨가 또 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손으로 잘 가리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진행자 말씀이신가요? 아예 얘는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홍진호 씨의 러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배려를 하고 네. DJ로서 그 다음에 봤죠.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잘못해서 네네. 거꾸로 한 거예요. 아, 종이를? 네, 보셨죠? 진짜요? 저 시민이었어요, 어차피. 응? 무슨 얘기예요? 제가 거꾸로 뒤집었는데 그게 아니, 저는 거꾸로 뒤집은 거 못 봤. 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 예의상 여기를 보면 너무 그 반칙이니까 네.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거꾸로 뒤집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예. 순간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못 보고 뒤로 뒤집어가지고. 아, 그런 걸로 못 봤어요. 네. 근데 지금도 쪽지를 너무 그 헐렁헐렁 공개하고 있으니까 좀 구겨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숨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어차피 괜찮아요. 마피아 아니어서. 이분 약간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 저 후배로 굉장히 네. 그 많이 봤던 진달래 씨인데 오늘 게임하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해보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범죄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어느가 많이 나오네요. 자, 1부의 진달래 나와서 춤 때문에 분량이 초과돼서 자, 2부에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달래 아나운서 이거 잘 어디 좀 보이셨어요? 안 보여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 네, 이 쪽지에서도 기가 나와요. 아, 네. 네. 지금 목 깔고 앉은 거예요? 네. 이거 마이크 올리겠습니다. 다 드시고.
들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지덕체를 겸비한 흥부자 아나운서, SBS 스포츠의 진달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피아 게임 이제 저희가 쪽지를 나누고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는 말하기 좀 입 아파요. 왜냐면 최근에 계속 시민이 걸렸는데, 오늘도 또 시민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오늘은 가볍게 두 분 중에 한 분을 잡아낼 생각이고요. 네, 진달래도 너무 뚫어지게 그 큰 눈으로 무섭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뜯어봐도 나올 게 없어요. 시민이기 때문에. 아 근데 좀 시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네. 종이를 계속 안 보시다가 딱 종이를 보는 표정을 봤거든요. 네. 근데 한 채 오차도 없이 제가 종이를 보는 표정 봤나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조금 동공이 흔들렸어요. 오늘 제가 보기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홍진호 임자들 있죠? 오늘 그날이에요. 아 근데 저는 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상 아까 그 진달래 씨가 초반에 말씀하셨던 초반에 그 쪽지를 볼 때 그 동공 지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때 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마피아 게임 첫 회 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야. 뭐 일진 없어. 그 말이 어지간하면 지금 먹히지가 않아요. 그 말이 즉슨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콩타작 데이입니다. 그 말이 즉슨 네. 전화 배송전 안서나 네. 이미 이제 그런 단계는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아, 그럼 뭐가 중요하나요? 기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거나 네. 대화를 하거나 또 이제 지시어를 말해야 되잖아요. 네. 지시어가 뭔지 모르 저도 시민이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네. 마피아가 지시어를 말할 때 분명히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왜 쓰지? 약간 이런 거? 이게 가장 제일 큰 포인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여기다가 여기서 이건 지금 객관적인 거고 제 주관적으로 제 의견을 약간 좀 넣으면은 저는 약간 지금 말이 너무 기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진달래 아나운서가 뚫어지게 지금 분석 중인데 아, 시민 앞에 저기 죄송한데 그 검찰 앞에서 다 털어놓는 사람 같거든요. 아니야 고해성사 아니라요. 저는 배성기 아나운서가 앞에 왔어요. 저요? 네 저는 시민이고 저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콩타작 쿨타임이 찼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홍진호 씨가 제대로 오늘 임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죄송한데 무섭거든요. 말할 때 사람 엄청 뜯어보시네. 아,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네, 네 저는 조금 더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의 단서에서 딱 그게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아이컨택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컨택 집중하는 건데 이분은 뭐 물어 뜯으려고 아이컨택 제가 오늘 꼭 둘 네. 중에 한 명 밟고 가겠습니다. 밟고 가겠다고요? 밟히고 가겠습니다. 아, 밟히고 가겠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달래 씨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저도 오늘도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콩까지 마피아를 다시 한번 봤어요. 초반에 제가 첫 단추를 어떻게 깨나 봤는데 참 죄송하게 홍진호 씨를 항상 아, 공격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있죠, 본인도. 예. 항상 그 성장 나와서는 패턴이에요. 저희 공격해요. 저도 모르게 패턴이 이 게스트가 마피아 걸리는 통계 자체가 좀 적기도 하지만 처음에 항상 홍진호 씨를 의심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네. 홍진호 씨가 말이 많아요. 아, 뭐, 말만 하게 죄예요? 그럼 뭐, 세상 말만 하는 사람들 다 죄게? 죄인게 뭐. 아니,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네. 마피아에 걸리면 네.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네.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 아니에요. 그거 반대입니다. 우리 마피아들은 말을 많이 안 하고, 네. 살짝 분위기를 이렇게 살짝 봐요. 보다가, 자기가 낄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유리한 타이밍에 딱 들어간 다음에, 어, 맞아, 내 말 맞는 것 같아. 얘가 그러면 이해 해가지고, 살짝 탑승하는 게 마피아의 습성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배송지 아나운서고요. 죄송한데, 그, 콩형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아, 오늘 콩 탈탈탈탈 느낌 난다고 하시는데. 약간 이제 진달래 아나운서는 시민 같고. 아, 저 근데 네.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 네. 괜찮은 그 힌트를 하나 봤어요. 어, 어떤 거요? 진달래 씨가 아까 두 사람을 밟고 가겠다고 한 건 무의식적으로 자백의 일환일 수도 있다. 아, 밟고 양쪽, 가겠다. 어, 본인이 마피아기 때문에 둘을 밟고 가겠다. 아니요, 전 밟히고 가겠다를 제가 홍진호 씨 옆에 있으니까 자꾸 발음이. 야, 진달래 씨는 입만 열면 콩, 콩진호 씨를 터는군요. 야, 초면인데 저희 핑계대네요. 두 번 죄송한데 초면 맞죠? 야. 아, 제가 원래 워낙 팬이었어요. 아, 네, 예전부터 프로그램을 팬인데 많이 이렇게 가루가 되게 맞습니까? 야, 콩가루 제대로네요. 네. 자 오늘 진짜 고단수인 진달래 씨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네. 아 혹시 임요한 씨 팬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방향을 조금 잃었네요. 네. 네. 아 갖고 싶은 초능력. 갖고 싶은 초능력이요? 네. 어 주제 토크를 해볼까요? 네. 그죠? 네. 보통 이거는 PD가 지시해야 하는 건데 워낙 이 베이스볼에서 진행을 혼자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네. 진달래 씨 요청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홍진호 씨부터. 어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거는 한번 갖고 싶어요. 뭐요? 뭐냐면은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네.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제가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원어민처럼. 아, 다 그렇게 발음 이상하게 하고?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정말로 이제 현지인처럼. 왜요? 사실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해외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나갈 때마다 사실상 이제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만 만족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예전에도 사실 뭐 프랑스를 갔거나 이제 뭐 일본이나 막 갔다 올 때도 갔다 왔다 하면 맨날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언어를 잘하면 해외 나가면 더욱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영어도 그렇고 뭐 일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좀 다 잘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 좀 튀었습니다. 나라 이름. 네, 원어민. 원어민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아. 예, 이게 그 어려운 단어인가요? 제시어로 쓰기엔 조금 애매한 단어죠. 원어민을 얘기하기엔. 더군다나 발음이 안 좋은 홍진호 씨가 속해 있는 게임이라서 홍진호 씨가 됐을 경우에 원어민 발음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원어민이? 저 채팅창에 그 홍진호 씨 우리말부터 잘하자라고 하시면 있고요. 외국어보다는 어렵네요. 외국어를 잘하는 언어 능력. 네, 언어 능력. 네. 근데 프랑스가 좀 튀었어요. 아, 프랑스는 얘기한 게 예. 제가 처음으로 가본 나라가 프랑스예요. 예전에 선수할 때. 선수 시절 때 프랑스에서 초청해 가지고 보통은 이런 얘기하면은 영어를 얘기하죠. 프랑스를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 출동 검사 해보세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간 나라가 프랑스면 됐네요. 검색해보라고요? 네. 선수 시절에 프랑스를 갔다고? 네. 초청에 와가지고. 베르트랑 기냐고 하신 분이고요. 베르트랑 얘기를 왜 하냐고. 아, 베르트랑 고향이 프랑스였나요? 네. 아. 검색시키는 걸 출동시킨다는 것은 참. 출동 튀는데? 출동? 출동?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전에 얘기했고요. 그래요? 네. 언어 능력, 초능력? 네, 언어 능력. 세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네. 갖고 싶은 초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한 길을 갔습니다. 시간 여행. 시간 타임머신? 네. 그렇죠. 네. 저는 저기 죄송한데, 물론 이제 마피아 게임 때 상대방을 뜯어보는 건 맞지만 굉장히 무섭게 보시네요. 아니, 정말 있잖아요. 여행. 네. 여행이 나왔어요. 예? 왜냐면 이게 갖고 싶은 초능력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여행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아. 왜냐면 항상 보니까 이 제시어를 되게 생뚱맞은 걸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계속 말씀해보세요. 뭐? 저 죄송한데 법대 나오셨어요? 경찰대 나오신가요? 아니 그 호텔 경영학과라면서요. 만약에 호텔에서 운영을 하다가 손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좀 죄송한데 제가 대법관 롤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대법원장이에요. 야, 예. 진검사라고 하신 분 있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자, 아니 그리고 저는 치사하게 합성어를 쓰지 않아요. 네. 홍진호 씨가 지난번에 합성어 쓰다 걸렸죠? 언제요? 저번에 쓰다 걸렸잖아요. 무슨 그 편의점밥. 이게 아주 치사하게 밥을 붙여가지고 아, 뭐 저는 네. 절대 합성어로 그렇게 네. 치사하게 승부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여행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 제가 100번 본 영화 뭐죠? 백투더퓨처. 그렇죠.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의심하실까 봐 굳이 남의 입을 빌렸습니다. 절대 이용한 건가요? 죄송한데 발음 좀 잘해 지금. 백투더퓨처. 저기 침만 튀고 발음은 제대로 안 나와서 당황했어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그 시간여행하는 그 만화 뭐죠? 하하하하하하고는 아, 그 돈대 길이길이 아니 그렇죠. 이것도 남의 입을 빌렸습니다. 아, 조회가 이용하세요. 아, 진짜. 저기 근데 돈대 길이길이 발음은 잘 되네요. 예. 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 탐험대. 예, 그런 거를 갖고 싶다. 그런 능력. 예. 네. 그게 최고죠, 사실. 타임머신은 모두가 꿈꾸죠. 예. 네. 초능력은 뭐 사실 뭐 이렇게 얼굴이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 네네. 네. 그것도 용어 얘기하면 의심하실까봐. 네. 아,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 아. 그게 가장. 예. 뭘 적으셨어요? 초월. 초월을 쓰라고요? 아, 그렇게 그 문학적인 용어는 제시어로 안 나와요. 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프랑스. 홍준호 씨 거. 아, 프랑스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 오늘 약간 그 홍준호 씨는 제가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니까 그 제시어를 얘기할 때 분명히 약간 덜컥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제외하면 딱히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과연 프랑스가 나오면 아, 진달라면서 프랑스어 전공이셨는데 네. 제작진이 그걸 알았을 것 같진 않고 프랑스랑 원어민도 있었다니까요? 아, 원어민 같은 건 안 나와요. 예. 저희는 진달래 씨가 갖고 싶은 초능력 들어봅시다. 저는 제가 항상 이거는 생각을 해왔던 건데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네. 딱
먼저 작가님한테 말씀드린 게 물 좀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물이 없으면 사실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 항상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짐을 좀 많이 가지고 다녀서 가방도 막 진짜 여러 개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막 아 좀 나한테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갖고 싶은 초능력으로 좀 제가 물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 제 그냥 막 몸에 다 덕지덕지 붙었으면 하는 물건들이? 아, 인간 장바구니 그런 건가요? 뭐 캥거루처럼 뭐 배 주머니에 있다든가 그런 거요? 네, 막 뭐 낙타처럼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 도라에몽이 되고 싶다는 얘기? 네, 그런 식으로. 아, 네. 그래요? 이게 막 배에서 꺼내서 나오는 거. 보부상이 되고 싶다. 네. 자석의 인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좀 색다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약간 살짝 위화감을 느낀 게 사실 갖고 싶은 초능력이라는 게 주제가 나왔을 때 사실 분야 되게 방대하긴 하잖아요. 뭐 투명 인간도 있고 뭐 타임머신도 있고 저처럼 뭐 원어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너무 저는 약간 대화를 들었을 때 저만 느꼈나요? 약간 좀 위화감? 뭔가 좀 어색하다? 뭔가 본인의 특정 단어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그 소설을 만든 거예요. 제가 무슨 단어를 안 썼어요. 저는 느낀 게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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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솔직히 너무 쉽다. 가방은 이거 아니어도 얘기할 수 있죠. 가방. 가방. 그렇게 했으면 가방을 많이 사고 싶어요. 막 이런 거. 가방을 많이 사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뜬금없어요. 그렇죠, 가방을 많이 사고 싶다는 얘기는 마피아 게임에 사기가 쉽지 않죠. 아, 근데 가방은 너무 쉽지 않나요? 원래 쉬워요, 여기. 아니, 두 글자 정도는 가능합니다. 가방. 아, 채팅창에 이상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 느꼈나요? 네. 오, 아니요. 이거 만약에 잡아당기면 홍진호 씨 오늘 촉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야, 약간 좀.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자꾸 저를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유독 갑자기 홍조가 더 빨개 왔어요, 지금. 뭐라고요? 홍조. 제가 원래 아, 홍조. 홍조가 있어요. 홍조가 있는데. 아이, 가방은 조금. 얘기가 조금 겉도는 느낌은 있었다고 월인 천강님 얘기하셨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방이 이상하지 않아요? 봐봐요. 제가 제가 처음에 마피아 게임 할 때 지시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제 비하인드 얘기하는데 말이 막 꼬인 적 있어요. 처음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갑자기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이 꼭 필요하다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시작한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뒤에 갑자기 짐이 많습니다. 가방이 그래서 필요해요. 너무 이 대화 흐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하. 물이 필요한데 갑자기 짐이 많대. 아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죠. 네. 제가 이런 물 같은 거를 항상 갖고 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제가 어깨가 조금 아파가지고. 아, 그래서 진짜 짐을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진 검사님 말이 좀 빨라지셨거든요. 그리고 홍조끼가 좀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그 진달래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약간 가벼운 공격이 들어가니까 조금 말이 많아지네요. 아,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아 단단해 보였는데 살짝 치니까 부러지. 대나무였네. 아, 진달래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작가님이 이렇게 쉬운 단어를 주셨을 리가 없어요. 아니, 뭐, 저희 제작진 성향까지 파악했어요? 제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항상 이런 거는 조금 특이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프랑스가 정말 거슬렸거든요. 봤죠? 갑자기 이제 동맹하려고 지금 프랑스 지금 동맹 편드는 거? 아니요, 저는. 아까는 프랑스 동맹 안 했거든요? 갑자기 공감하기 시작했어! 저는. 방금 욕한 거 같아. 아니, 아닙니다. 자, 아, 콩이 사뿐히 지려밟고 있다고, 진달래를. 아, 이거 아닙니다. 야, 이거. 감탄사도 어떻게 이 숫자로, 하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자, 일단, 느꼈어. 저도 살짝 진달래 씨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약간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뭐 타개책이 있습니까? 진달래 씨? 저는요. 제가 갖고 싶은 초능력을 항상 그걸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오늘 안 믿으실까 봐 오늘 와서 물을 달라고 한 걸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저는. 물 남았는데요?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끝까지. 아니,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동격서. 그죠? 그 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빌드업을 해온 거죠. 그래가지고 가방까지 온 겁니다. 캐리라는 큰 틀에 이분이 워낙 그 또 공부를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들고 간다 이거를 물을 껴서 딱 또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 정도 빌드업은 할 줄 아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마피아였으면 했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마피아면은 그나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시민이니까 찾아야 되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아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나온 단어가 몇 개가 없거든요. 여행, 네. 시간, 탐험대, 초월 이렇게 네 개밖에 없는데 이건 그죠? 너무 단순해요. 근데 홍진호 씨는 원어민, 프랑스, 출동, 타임머신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초능력에 타임머신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원어민이나 프랑스는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또 야구 여신인데 빌드업도 좋고 탈압박도 좋네요. 하지만 저는 약간 지금 진달래 씨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 본인이 아닌데 지금 공격이 없어요. 수비만 있어요. 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아니요. 전 공격한 거예요. 홍진호 씨? 네. 저는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초지일관이요? 아니 홍진호 씨가 왜 이렇게 싫은 거예요? 아니요. 저 진짜 팬이에요. 싫은 게 아니라 예. 네, 싫은 게 아니라 아까 진짜 저는 원어민과 프랑스에서 조금 이런 초능력을 갖고 싶다고. 초능력은 아니잖아요, 사실. 초능력이죠, 저한테는. 전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좀 그건 공감이 가네요. 자. 일단 뭐 현재까지 상황이 이런데 약간 좀 중구난방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틀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네, 진달래. 난 한 놈만 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시민인 거를 두 분이 두분 중에 누가 마피아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두분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마피아는 마피아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제가 시민이라고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대로 시민이고 지금 채팅창도 다 제가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나 맑고 투명합니다. 저는. 아, 이러다가 또 마피아일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냉정히 네. 얘기하면은 일단 진달래 아나운서님이 6.5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3.5입니다. 제가요? 네. 그럼 그냥 저라는 소리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닙니다. 3.5 무시하세요? 자, 채팅창에 배성재가 꿀빨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네, 정말로. 그러게요. 네. 근데 왜냐면 너무 의심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원래 잘해요, 저. 여기서 진달래 씨가 저쪽으로 살짝 회군한 것이 더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진호 씨? 여기서, 일단... 여기서 현혹됐어요, 저한테. 약간. 아니요, 저는 청취자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 꿀빠는 배성재는 위험하지. 저희 이런. 여기서 제일 못 믿을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네. 자. 그러게요. 저 너무 몰아간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게스트로 오신 분들 몰아가면은 참 죄송하긴 한데. 네. 결국은 팩트는 팩트다. 네. 일단 제 느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달래 나눠서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저는 배성재 나눠서였어요. 왜요? 느낌상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렇기 때문에 마피아다 라기보다는 진달래 아나운서가 오히려 너무 시민 같아가지고 저는 시민이니까 시민 같으니까 그럼 고로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겠구나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공통 토크 주제를 네. 들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약간 좀 우회전했어요. 우회전 약간 진달래 쪽으로 저 일리 있는 추리 같습니다. 네. 진달래 아나운서가 마피아 게임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과연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일단 네. 시간상 1차 지명을 가야 됩니다. 1차 지명. 가보시죠. 야구 용어긴 한데.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마피아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진달래. 진달래 아나운서가 마피아 1차 지명됐는데. 자, 최후의 변론. 셀프 변론 해보시겠어요? 아하. 저는 네. 진짜. 항상 제가 갖고 싶었던 이런 초능력, 제가 없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가방이라는 단어에 왜 꽂히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적게 단어를 얘기하려고 한 건데 네. 제가 가방을 말한 줄도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왜 가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두 분 중에 배성재 아나운서는 정말 스탠다드, 정말 그냥 기본적인 그러면, 단어들을 네. 얘기하셔서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마피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홍진호 씨가 갑자기 원어민, 프랑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계획된 거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프랑스를 얘기하기와 초지일관으로 정말 큰 그림이다. 홍진호 씨를 끝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당신은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자, 홍진호는 계획 범죄를 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바로 셀럽과 팬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 최후의 변론을 해봤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사실 진달래 씨의 이 하이텐션 성격이라면 여기서 굉장히 억울해했어야 돼요. 네. 아니 나 아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본인을 그냥 아주 차분하게 변론했어요. 아, 저 울까요? 이제 와서? 아 정말 억울해요. 네. 아 저는 그 진달래 씨가 약간의 억울하거나 공격받았을 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 언제요? 그때 한번 식사했을 때. 아. 그래서 아 지금은 약간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깔끔해서 지금 제가 역으로 의심된 겁니까, 혹시? 약간 있습니다. 에이,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배성재 당사가 너무 완벽해요. 저도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아직 꼭... 제가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네. 일단 뭐, 진달래 아나운서는 죽더라도 저를 찍을 겁니까? 아 근데 잘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네. 누군지. 네. 근데 왜냐면 저는 홍진호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배성재 아나운서를 찍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 마피아는 한 사람만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저를 지목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갑자기 배성재 아나운서를 지목하시니까 시민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초질관으로 저를 찍으셨잖아요. 홍진호가 마피아로 지금 그 마지막까지 꿀 빨다가 갑자기 저로 아... 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진달래 아나운서의 마지막 그 발버둥이 아닌가. 네. 저는 하나만 듣고 싶어요. 진달래 아나운서한테. 네. 본인이 어쨌든 간에 찍히는 간에 네. 본인은 마지막에 누굴 찍을 겁니까? 이거 신의 퀴즈네요. 그죠? 아 그런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네. 죽더라도 홍진호 씨를 찍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 아 여기서 대답 잘했으면 가! 그럼 집에 가! 여기서 대답 잘했으면 사실 아 살 수 있었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진달래 씨가 반성의 여지도 용서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가 그냥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달래 씨 오늘 망했습니다. 네. 자, 저도 멋있게 줘야죠, 그죠? 스포츠 용어 있지 않습니까? 젖잘싸. 네. 자, 최종 지목하겠습니다. 오늘의 마피아 선택은 네. 하나, 둘, 셋! 진달래! 자, 여러분, 누가 마피아고 제시어는 뭐였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써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 본인 신분 일단 달래 씨가 먼저 하고 그 다음 홍진호 씨가 달래 씨 지목 받았으니까 홍진호 씨가 으흠. 공개하는데 공개할 때 펼쳐서 자 여러분 저는 마피아가 음악이 나오니까 좀 끌다가 한참 끄셔도 돼요. 보여주면서 뭐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후회하실 거예요. 너무 차분한데 홍진호 아닌 것 같은데. 제 말 아니다. 저희 찍은 거 구해. 얼굴에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땀이 조금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말랐어요. 아니, 너무 아니 집이 좀 석하다는 게 아니라 집이 건조해. 아니 이게 약간 그 진땀을 전혀 빼지 않은 것 같은. 아 채팅창에 예. 자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누군지 몰라. 너희도 모른다고? 몰라, 왜 몰라? 그래서 내가 준비해. 잘못 적어가지고. 아, 잘못 적었다고? 누가 마피아인지를 못 적어. 진짜. 아, 색깔이 뭔지 모르고 녹음을 뜨고 그래. 셋 다 시민 적은 거 아니지? 설마 아니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시민이란 얘기죠. 너무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래서 마피아인데 마피아 들어가겠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진달래 아나운서가 역시 배텐을 즐겨 듣는다고 했는데 딱 네. 배텐 스타일이었고 마피아 게임은 하지만 아 약간 2% 부족했어요. 저희한테 잡혔는데 네. 자 진달래 씨가 마피아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씨, 네? 당신의 신분을 밝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갑자기 연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 저기 중세시대에 마녀사냥 당하는 연기를 갑자기 몰입하셨는데 정체를 여러분, 밝혀주세요. 저의 정체는 바로 마피아입니다. 와!
아, 제가 진짜 마피아 게임을 잘하거든요. 근데 저의 페인은 제가 더 흥분하지 못한 점이에요. 왜냐면 네. 아, 흥분하면 마피아라고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흥분을 덜 했는데 네. 걸렸네요. 결국 지려 밟혔어요. 아, 제가 밟히고 가네요. 네. 저는 약간 지금 이 순간 궁금해지는 게 사실 제가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일단 기쁘면서도 좋아요. 설마 지시어까지 가방인가? 아, 지시어는 뭐죠, 이제? 이게 궁금한데. 지시어 뭐예요? 지시어 근데 두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지시어는 바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낙타였습니다. 아, 낙타? 낙타? 들으셨어요? 낙타가 언제 나왔어요? 낙타처럼 아까 뭐 몸에 물을 뭐 이렇게 몸속에. 네. 제가 그래서 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낙타, 그러니까 가방을 얘기하다가 아, 낙타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후루룩 써버렸구나. 네. 오, 스킬이 뛰어나네. 듣긴 했다. 아. 이야, 빌드업이 있어요, 역시. 이제 야구 여신 그 적당히 접으시고 네. 축구 여신 쪽으로 넘어오시면 빌드업도 좋고 지금 보니까 탈압박도 좋고 축구 스타일이에요, 사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세어를 굉장히 잘 소화하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홍진호 씨는 아주 날카로운 추리. 위화감. 괜찮나요? 어려운 단어인데도. 진짜 다시 봤어요. 예. 역시 게임에 강해요. 어떻게 바뀌려고 끝까지 털고 있군요. 콩가루를 끝까지 안 들고. 아, 정말 위험했던 예. 게,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막판에 그러면은 제가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 좀 의심했잖아요. 네. 막판에. 그때 왜 배성재 아나운서 쪽으로? 유턴 안 했어요? 이게 제가 갑자기 배성재 아나운서로 유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피아라고 더 생각을 하실까봐 그냥 홍진호 씨를 선택한 거죠. 난 끝까지 떳떳하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하지만 그게 홍진호의 분노를 불러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히려? 머리를 예. 썼어요. 네. 여러분 전부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1차원적이라. 예. 그냥 화나서 지금 아, 죽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리고 아까 사실 채팅창에 네. 아주 큰 단서를 주신 분이 있었죠. 아. 진달래 아나운서가 무의식적으로 두 분을 밟고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 그래요. 아. 그게 새 나왔어요. 이거 아주 캐치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본능. 자, 그분을 그분께 선물 드릴 수 있나요? 아까 뭐였지? 무슨 네 글자였는데? 찾아봐야죠. 그분께 너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달래 씨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나중에 진짜 또 춤이나 흥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니까 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때는 꼭 콩댄스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때는 한번 받아드릴게요. 오! 그래요? 네. 어, 두 번째는 약속하시는 거죠? 재출전 기다리고. 홍진호 씨 오늘 저랑 함께 잡아서 아주 뿌듯하네요. 아, 오랜만에 좀 팀플레이 맞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3연승 하셨네. 아, 그러네요. 예. 축하드리고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달래 아나운서 함께 했는데 새 시즌에 또 베이스볼 S도 맹활약 기대하겠고요. 네. 네. 김민아 씨와 김세현 씨 사이에 낀달래. 예. 아, 허리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양 꿈꾸세요. 끝곡 소개도 한번 할게요. 아, 끝곡 뭐지? 네. 자, 오늘 끝곡은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양 꿈꾸세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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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신반의 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처음에 오빠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도 보고 있었어. 나? 그래서 하나도 의심을 못하고 있었어. 정말 시민이시구나. 근데 게임을 잘하네. 이 쳐다보는 이 공포감이 초반에 그것 때문에 저도 완전 시민인 줄 알았어요. 나도. 아, 근데 제시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낙타. 네, 낙타는 좀 어렵긴 하네. 진짜 튀잖아. 그래서 낙타를. 아, 그래도 낙타를 물로 빌드업을 했네. 의심 안 받는 근거가 있는 물로. 낙타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엘리트의 엘리트. 시민인 줄 알았어. 아쉽다. 이기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낙타는 너무했죠? 아, 역시. 은근히 어려운 건 많이 나와있죠. 진짜 어려웠어요. 갑달래 아나운서 아쉽네요. 한 시간이라서. 진짜 후루룩 가네요. 아, 아쉽다. 재밌었죠, 근데.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뭘 이제 와서. 아니. 원래 그런 캐릭이에요. 상품권. 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찍을게요. 가운데 보시고. 좀 붙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마음껏 좋아하시는 우와 안타깝네. 울고 계세요. 네. 하나 둘 셋 10만원 쌓였어요.
어, 많이 쌓였네. 아, 또 실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됐네요. 좋구만, 좋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새 시즌은 언제, 며칠부터 방송, 새 방송 언제부터 하나요? 23일이요. 아. 전지훈련은 다음 주 오키나와? 네, 다음 주. 어, 일정을 얘기를 안 했네. 아, 맞네. 근데 야구 얘기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야구는 뭐. 원래 잘하고 계시니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처음인데 많이 배려해주셔서 또. 아니, 아, 너무 잘하셨어요. 대표 최적화된 게스트였어요. 아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진짜. 아, 네. 아니, 계속 눈가가 촉촉하신 것 같은 거예요, 말하는데.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이제 가시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일단 아, 이거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제작진.